낚시 인구가 대한민국 낚시 인구 엄청 많잖아요. 그치? 아니? 저는 안 하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 2위. 1위가 등산이요. 등산? 네. 나도 등산 좋아하는데. 낚시. 등산? 저 강북구 다람쥐예요. 등산 좋아해서 산 탈. 다람쥐는 산을 타는 게 나무를 타는 건데 굳이 다람쥐라고. 강북구 다람쥐예요. 저. 엄마가 지어줬어. 산을 잘 타서. 여태는 한번 그 꼰대력 측정 차원에서 산행 한번 할까? 산 잘 타. 그래서 실험도 하는 거죠. 정말 오이를 산에 물 안 먹고 올라갔을 때 오이를 그때까지 안 먹는가? 아 조혜정이? 네. 그래 그래. 너 물 싸우지 마. 항상 저희 오이만 오이 10개 줄게. 오늘도 오이 10개 골라. 아, 그래도 안 먹는다고? 네. 왜요? 너 산에서 목말라 본 적이 없구나. 산행을 안 하는데 등산을. 예전에 한번 북한산 혼자 갑자기 언니 오이 안 먹어요? 오이 김밥 싸우면 오이만 빼고 먹. 어 저도 근데 오이 빼고 먹어요 김밥 싸우면. 오이 안 아 오이를 안 먹는 거 아닌데 김밥에 있는 오이는 웬만하면 빼고 먹어. 선택적 오이 거름이기. 잘 맞네 나랑. 그 뭐 오이 소박이도 안 먹고. 어 저 오이 소박이 안 먹어. 그 오이를 뭘 먹는다는 거야? 오이요? 그냥 막 오이 안주 안주. 피클? 피클? 피클도 근데 웬만하면 오이 피클보다 오이 피클 말고 할라피뇨 막 이런 거. 할라피뇨는 피클이 아니잖아. 할라피뇨 피클로 만들 수 있잖아요. 아, 뭐 비슷한 그 비슷한 미제로 만들 수 있는 미제. 어. 아, 뭔 얘기인지 알겠어. 뭔지 알죠.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로 만들 수 있다. 피클은 아니고요. 예. 그럼 산에 올라가서 오이 거부할 수 있어요? 정말 물 없이 갔을 때. 아니, 그런 있어. 극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거야, 아마. 그럼 극한. 등산 소집해요? 더 추워지기 전에? 응? 더 추워지기 전에 소집해요? 그래? 그 저기 그 뭐 뭐라 하지? 단풍놀이 한번 이렇게 벚꽃놀이도 했었는데 방역, 철저한 방역과 함께 네. 마피아 게임은 안 된다, 거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철저한 방역과 함께 윙크 마피아 게임 하면 윙크 마피아? 무슨 윙크 마피아? 이렇게 윙크 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, 그냥 아 그건 죽일 때만 쓰는 거지 우리 특유의 그 난상토론 개싸움 벌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. 일단 오이는 챙겨갈게요. 등산 오이지. 이말년 정상에 가는 거 모아야겠다. 슬리퍼 신고 오시는 거 진짜 꿀인데 산에서 그쵸 오이 완전 짱이지 그쵸 오이 오히려 물이 안 넘어가잖아요 물은 왜요 물이 약간 비리게... 등산 가면 네. 하, 약간 오히려 탄산 이런 건 맛있는데 물이 은근 안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오이는 그냥 진짜 진짜 그 기억이 있어 북한산 갔을 때 아니 그거 모르나? 오이 한꺼번에 먹는다? 그 물도 파세기처럼 그치 그치 아 근데 진짜 기억이 있는데 북한산을 뭐 이제 어른들 따라가서 간 적이 있는데 네 발로 간 적이 없어요 네 발이 아니라 네 발로 혼자서 간 적은 없는데 처음 대학생 때 혼자 이렇게 갔는데 코스를 이제 그 능선 코스.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그냥 계곡 코스로 왔다 갔다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른데 능선 코스가 이제 제일 멀리 도는 거야. 하루 종일 도는 거야. 그걸로 나도 모르게 그걸 택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. 물을 다 마셨어. 와 진짜 힘들다. 그러고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! 하고 봤더니 여기 벌이 벌이 있었던데 내가 팔을 올려가지고 쏘여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목마르고 힘들고 내려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거짓말처럼 우리 반과대 교수님들이 산행을 북한산에 왔던 거라서 인사를 하고 근데 그분들은 날 모르지만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오이를 주... 진짜 그래서 많이 목말랐네 이러면서 사과까지 줬어 나 지금 방금 만화 본 거 같은데 아 뭔가 오이가 보였어 내 눈에 아 보였어? 내 눈에 성공이네. 오이가 보였어 탈곡기 탈곡기 내 눈에 오이가 보였어. 와. 아 원래 오이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땐 진짜 그 수분이 그때 아, 그렇죠. 진짜 오이의 모든 수분이 내 몸에 흡수되는 느낌.
아 너무 웃기다. 한 번 더 해달라는 건 뭐지? 개인기야? 개인기로 해도 될 것 같은데. 아 근데 산에선 진짜 흡수가 아 너무 웃기다. 오이 절삭기. 어 그러고 진짜 사과를 딱 먹었는데 그때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이거는 이건 사과. 파산이다 무조건. 왜냐면 이 지금 정신이 났으니까 그나마 탈출을 생각하지. 알았어. 안 그러면 더 올라가서 더 바보 됐을 텐데. 살렸네요 우리가. 진짜. 그래서 그때 산을 만만히 보지 말자. 아. 그때 바보 됐네 뭐야. 아 너무 웃기네. 그럼 소등하겠습니다. 야한 꿈꾸세요. 아 이거 되게 민망하다. 야한 꿈꾸세요. 그런가요?